안녕하세요.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고기를 만들어서 낚시놀이를 하는 낚싯대와 물고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물고기하고 낚싯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5인치 라운드 풍선을 이렇게 불어줬고요. 그리고 260 풍선 3개. 눈을 그려주는 마커. 자, 그래서 260 풍선, 라운드 풍선 이렇게 적당히 불어주고요. 자, 요술 풍선 불어줍니다. 한 10cm 남겨놓고 불어줍니다. 자, 이 정도 남겨놓고 불어주고요. 자, 요거 불어준 거를 여기 라운드 풍선 불어놓은 거가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고. 3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 보기 하나 더 만들어서 꼬집어 보기. 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 입이 이렇게 됐고요. 한번 꾹 눌러주고요. 그대로 요 가운데까지 이렇게 방울을 하나 만들고, 자, 요쪽으로 끄트머리에도 같은 사이즈의 방울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방울 만들어 주고 이렇게 잡고 돌려주고, 요거 반 나눠서, 접어보기를 해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기를 돌려주죠. 이렇게 돌려주고, 돌려서 묶어줍니다. 요 남는 거는 빼서 여러 번 돌려주고요. 이렇게 물고기 꼬리. 그리고 이제 흰색, 5cm만 불어줍니다. 5cm. 자, 요 정도만, 5cm만 남겨놓고 불어서 묶어주고요. 그러면서 반을 나눠줍니다. 반을 똑같이, 자, 이쪽도 묶어주고, 반을 나눠줍니다. 아이고. 이렇게 반을 나눠서, 자,
자, 여기가 입술이 약간 더 두꺼운 쪽. 요 위로 이렇게 눈을 올려주고요. 한번 돌려주고. 자, 요거 꼭지 있는 부분 밑으로 내려서 또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이쪽도 밑으로 내려서 돌려서 요 앞으로 요 입속으로 입속으로 요거를 넣어줍니다. 돌려서 입속으로. 요거는 이제 눈으로 이제 그려주고요. 눈을 그려주고. 자, 물고기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낚시 대 10cm 남겨놓고 풀어줍니다. 정도 남겨놓고 자, 여기 아까 우리 낚싯대 요 낚싯줄 줄과 낚싯대를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묶어졌고요. 요 한 30cm나 한 30cm 방울을 하나 만들어주고 꼬지벅고기 3cm 방울 꼬지벅고기 하나 3cm 꼬지벅고기 하나 두 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개 그리고 10cm 방울 만들어서 한 12cm 만들어서 접어꼬기 그리고 이 접어꼬기 한 거를 이렇게 놓고 한번 돌려줍니다. 한번 좀 눌러주고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돌려서 방울 만들어주고 요 꼬지벅고기에 연결 이렇게 꼬지벅고기에 연결을 하고 이 대는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여기 손잡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밌는 낚시놀이 아이들 하면 좋겠죠? 자, 오늘은 무슨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건 낚싯대. 요 길이는 이제 뭐 짧아도 되고 남는 거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 좀 길면 잘라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낚싯대와 물고기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